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동시에 하루 새 7만 명이 증가해 증가폭 역시 가장 컸는데요. 방역당국은 5에서 11세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하고 서울 학교에선 타액으로 하는 신속 PCR 검사가 시범 도입됩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1,452명.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17만 명대에 올라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2명 증가한 512명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는 3만 명 늘어 52만 1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수칙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각오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는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 화이자사의 5에서 11세용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습니다. 성인 접종 용량의 3분의 1 수준을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예방효과는 90.7%였습니다. 접종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어떤 시행에 대한 부분들은 질병관리청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서울 학교에선 타액을 이용한 신속 PCR 검사가 시범 도입됩니다. 타액을 이용해 1시간 정도면 양성엽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코를 찌르는 방식의 비인두 도말 채취 방식보다 간편하고 거부감도 덜하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우선 예체능 특성화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이 타액 기반 신속 PCR 검사를 표준 PCR 검사에 준하는 검사 방식으로 승인해 주시면 신속 항원 검사에 준하는 대체 검사 방법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줄 자가진단 키트를 배분하는 데 필요한 방역 인력을 한 명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